어머니 바람이. 네, 반갑습니다. 설잘 보내셨습니까? 설 연휴가 금방 지나고요. 또 이제 종초 기도가 입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 연휴 동안 많은 분들이 부강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어떤 차례도 있었고, 또 법당에 많은 공약물을 또 올려주셨고, 또 대중스님들을 향해서 많은 또 정성을 올려주셨습니다. 또 혹여 좀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 오신 분도 계셨을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새로 시작되는 정초기도 입제, 전도기도 함께 열심히 또 정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내려다 보니까 어느 이제 보살님께서 이제 대중스님들을 위해서 설빔이라고 해서 뜨개질을 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까지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종초기도입니다. 이제 과거의 어른들은 종초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오죽하면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새벽녘에 정한수를 떠놓고 치성으로 손을 비비면서 기도를 하셨던 거죠. 저도 기억을 해보면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님의 그 뒷모습을 어렴풋하게 사실 기억을 합니다. 또 우리 불광사도 그렇죠. 우리 어른스님께 여쭤보니까 이제 종토 기도하면 항상 또 방생이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어린 우리 큰 스님 계실 때도 남양주로 어디로 가서 살아있는 생명들을 놓아주는 일을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다른 사찰에서 그러한 일을 또 했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할머님과 함께 그런 방생이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는 그 방생이라는 걸 모르고 따라갔으니까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할머님을 따라가면 그 강에 가시더라고요. 강에 가서 봉지를 푸니까 물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강에다 이렇게 푸셨어요. 그리고는 진언을 좀 하셨던 것 같아. 그리고 부적을 가지고 아마 절에서 받은 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좀더 물어봤어야 되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선연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치성을 올리는 모습들이 아직도 선연하고, 종초기도만 올리면 그런 생각이 납니다. 또 이제 조금 다른 얘기지만, 개인적으로 할머님이 이제 벌써 돌아가시고 안 계시죠? 그런데 살아생전에 따로 사셨어요. 바로 집 근처에. 그래서 반찬 심부름을 제가 종종 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꼬맹이 때 아니겠습니까? 가서 보니까 이게 하모님이 지금 얘기로 하면 알바를 좀 했는데, 최 내립니다. 그런 알바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최 내립니다 하고 이게 가정집에 써붙여 나오고, 그거를 할머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했어요. 제가 목격을 했어요. 하루는 이제 방에 가서 있으니까 손님이 오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처음 목격을 했어요. 어떻게 체가 내린지도 모르고, 방구석에 이제 조그만 꼬맹이가 있으니까 신경을 안 쓰잖아요. 손주예요 이러면 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하시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체를 내리시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죠. 환자는 아니지만 앉혀놓고, 지금 용어로 보면 환자를 향해서 완전 장풍을 날리시더라고, 할머님이. 그 체를 내려야 되니까 충격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 가슴팍에 충격을 팍팍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맞은 분이 뒤로 벌레덩 넘어질 정도로,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할머니 이렇게 큰 에너지가 있었나? 그래가지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봤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걸 그 당시에도 이제 그 할머니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 말로 보면은 거의 히어로급, 어벤져스, 원더우먼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동네 아이들을 제가 모아가지고, 너희들 어디 아프지? 안 아파. 아니, 아파. 그래가지고 서봐. 내가 그 체를 내려줄게. 해가지고 장풍을 한 번씩 다 발사했던 막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이제 아이들이 뭐 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겸사해서 말씀드리면 할머님과의 어떤 인연담이 있다라는 말씀드려봅니다. 어쨌든 이 종초를 하면 떠올리는 저의 개인적인 기억이기도 하지만,
우리 어른 스님들도 그런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종초 기도를 정성껏 올려야만 1년 농사가 잘 지어지고 원만하게 해양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종초 기도는 새해가 되면 우리가 이제 당연히 올리는 의리잖아요. 더불어서 우리 민족의 고유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의 삶을 시작하는 첫 걸음, 그리고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설계하는 나와의 약속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중요하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 새 종초 기도를 하면서 입지하면서 저기 좀 준비도 하고 계십니다만은 돌아가신 선망 조상을 위해서 천도제리를 이렇게 봉행을 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 가족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이익된 방생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방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방생이라는 것은 뭘까요? 어떤 생명에 대한 존중이겠죠. 요즘은 환경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물고기 조류를 방생을 잘 안 하죠.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시대의 방생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인재 방생 뭐 여러 가지도 많이 써요.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것, 이 또한 방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포교나 전법적인 측면에서 아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이 조상분들께 천도제를 올린 것 또한 우리 삶을 위한 훌륭한 방생이라는 거예요. 또 어른들을 모시는 가장 훌륭한 하나의 삶의 방식이고, 왜? 돌아오는 거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방조상께 정성껏 올리는 이런 복을 짓는 것이야말로 내가 종초기도에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마음의 표현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방조상을 위한 이 천도제는 기나긴 마라톤과 같은 추모의 내 인생의 불사다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계속 끊임없이 우리 가족을 위하는 불사인데 안 할 수 없잖아요. 끊임없이 하는 거죠. 또 그러면서 우리 선망 조상님들을 위해 치성을 올리는 것. 이 경이로운 우리 삶의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좋은 때, 어려운 때 많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여담이지만 법회 시간이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웃어넘기면 그만인데 이걸 또 골똘하게 생각하면 또 골치 아파요. 그래서 편하게 좀 넘겨줄 수도 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또 들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부딪혔을 때,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제 자식들이 결혼을 함에 있어서 양가의 신랑 신부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양가의 선망 조상을 위해서 기도를 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처럼 화합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천도제라는 게 꼭 죽은 혼령을 위해서, 영가님들을 위해서만 올린다는 생각은 지우셔야 됩니다. 물론 그 공덕이 크죠. 하지만 그 공덕 못지않게 우리 가족을 화합을 위한 공덕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유념하시고 기도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마라톤을 잘하는 또 비결이 있습니다. 요즘에 마라톤들 많이 하더라고요. 석촌호수를 돌면 달리기를 하는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속으로 내가 해도 저것보다 잘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 잠깐 들고, 사실 제가 마라톤을 잘합니다. 종초기도니까 제가 제 얘기 잠깐 해도 될까요? 군대를 이제 저는 지원해서 갔거든요. 군대를 딱 들어가서 이제 첫 들어가면 이등병이잖아요. 제일 쫄병이에요. 이등병 이제 부대를 배치를 받으니까 상병. 상병이면 하늘이죠. 제육복으로 추리증으로 가라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병장으로 나오래요. 아, 기합을 줄려나? 뭐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병장에 추리증 갈아입고 나갔더니 달리기 잘하나? 그래요. 못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잘해요. 뭘 물어봐도 잘한다고 그래야 돼요. 예, 잘합니다. 이제 그랬죠. 그래서 달리기를 이제 하자는 거예요. 한참 달리기를 하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만약에 지금 포기하고 뒤처지면 너는 오늘부터 군 인생이 꼬이는 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죠.
그 말이 끝나고 나서는 그 선인병이 냅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단이니까 굉장히 커요. 거기를 몇 바퀴 돌리겠죠. 한참을 달려갔는데 제가 또 금방 따라 붙었어요. 그렇게 그 선인병이 이제 힐끗 보더니 열심히 또 달려요. 또 열심히 쫓아갔죠. 그 생활 꼬이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얼마나 달렸을까. 그 선인병이 이제 막 숨이 차고 그러는 거예요. 허걱대면서. 그러면서 저를 막 보더니 이제 나중에는 조금 과한 표현으로 선인병이 거품을 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는 본인이 쓰러져 버려요. 아스팔트에.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말려야 되나? 부축해야 되나? 너무 쫄병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선임병께서 야, 너 밖에서 달리기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달리기는 한 건 아니지만 잘합니다. 이렇게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선임병이 포기하고 저를 데리고 달리기가 아니라 PX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쫄병이 들어오면 이제 부대마다 다르겠죠. 달리기를 통해서 대부분 이제 구보 달리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달리기를 잘하는 선임병이 나와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달리기가 당연히 못할 거라고 보고 포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얼차례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하나의 그 훈련 방식인 거죠. 그런데 제가 달리기 더 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긴 거죠. 제가 알았더라면 당연히 저드렸을 텐데 그때는 그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PX를 같이 가서 이제 이런저런 닭다리를 뜯었습니다. 그런 이제 마라톤에 대한 또 추억이 있는 거죠. 마라톤 선수로는 활동을 하진 않았는데 선천적으로 달리기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잘하신 분들은 굳이 배우지 않아도 음악적 감성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운동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그랬었는데 아마 그렇게 군대에 가서도 쭉 잘했던 것 같고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제 사단에니까 병력이 많은데 체육대라면 제가 항상 그 장거리 대표로 한 번씩 나가기도 했었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추모 불사도 마라톤과 같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유명한 그 배우 찰리 채플린 다 아실 겁니다. 이 배우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한 발 떨어져서 멀리서 보면 뭐다요? 희극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그 얘기는 대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관점이 달라진다. 즉 어떻게 대상을 보는가에 따라서 그 대상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 나눴던 첫사랑의 날카로운 키스가 추억일 수도 있지만은 지워지지 않는 아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에서 따온 거예요. 이 천도제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이 천도제 또한 우리가 가까이서 보면 엄숙한 제사 분명히 맞습니다. 그냥 한 발 물러서서 보면은 이거는 가족의 화합의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서도 보고 멀리 물러서도 보고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절에서 지내는 제사의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내는 지금 제사 방식은 유교에서 비롯된 제사 의례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렇지만 분명한 건 그 안에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 내용의 정신은 불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불교 바깥이라고 할 수 있는 유교적인 제사의 의례를 형식은 그렇게 하고 있으나 그 안에의 의미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늘 일단 천도대를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가만히 눈을 감고 스님들 연불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연불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포함되어 있대요. 또 무상 법문이 다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치를 아시면 좋겠어요. 다른 사상이나 어떤 종교와 달리 불교만의 독특한 그 무엇, 즉 영원히 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그 무엇을 불교는 인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영혼의 존재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목적도 있죠.
하지만 오히려 살아있는 존재를 위한 행사다라고 본 측면이 큽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전통 방식의 제사라는 이 부분도 돌아가신 영혼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목적 외에도 우리 삶의 가족을 위한 하나의 제사다. 점으로 이 종초기도 촌대제 기도를 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내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제례 형식의 기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너무 잘하는 공자님 말씀에서 찾습니다. 공자께서 이런 제례의 예법을 세우실 때 기준으로 삼은 게 그게 바로 주나라, 주공의 예법이에요. 즉, 오늘날 우리가 지내는 제사의 형식의 기원은 이 형식의 기원은 주나라의 주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나라 예법의 해석에 관련 어때 문헌을 보면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가장 큰 목적은 공동체의 화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로서 얻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 바로 지금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화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내는 형식의 기원이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잘 아시면 좋겠다 싶고요. 인생을 살면서 이제 주위를 돌아보면 똑똑한 바보들이 꽤 있죠. 그런 분들 때문에 인연 화합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를 보고 그런 일을 보고 우리는 헛똑똑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저는 이제 불행인지 다행인지 별로 똑똑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아, 정말이에요. 늘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그래서 제 스스로 확답하지 않고 의심하는 습관이 있어요. 가끔가다 속초도서를 갔는데 지갑을 안 가져가지고 다시 온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뭐 이렇게 조금 잘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IQ 지능검사 하잖아요. 그때는 학생 인권이라는 게 사실 없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반에 학생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조 단위로 앉았어요. 4명, 저는 6명으로 앉았어요. 책상 마주보고 그 앞에 또 2개, 6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이렇게 다 학생들이 구성원이 되었는데, 심지어는 제 기억으로는 과제물로 일기장을 해주잖아요. 일기를 써서 그 교실 뒤편에 진열을 해요. 그럼 누구라도 그걸 친구, 학우들 일기를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상상 못하는 건데 그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IQ 검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걸 다 불러줬어요. 누구 이렇게. 그런데 저를 불러줬는데 제가 생각보다 낮더라는 거예요. IQ의 기본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인데 90에서 110이랍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등폭이 있대요. 뭐 한두 개 정도 차일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그 사이에 들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섯 명 사이에서 제가 가장 낮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화가 나죠. 왜냐하면 옆에 있는 소위 말하는 코찍찍이보다 제가 약간 더 낮게 나오니까. 그래서 굉장히 약간 치부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모습을 선생님이 보고 아시고는 너 그 IQ 검사 다시 한번 해볼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을 받고 순간 고민을 좀 했어요. 순간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는 아니요, 다시 안 보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런 검사는 오류가 좀 있을 수 있어 라고 이제 위로를 하긴 했는데 위로가 안 되죠, 사실은. 근데 그 검사를 다시 받아서 또 똑같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확신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굳이 검사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저 개인에게는 약간의 약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내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잘 챙기는 어떤 마음의 습관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던 거예요. 저 법무 한번 하려면 엄청 노력을 많이 해요.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스님 법무 그냥 막 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여기 다 적어와요. 다만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욕심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제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제가 하는 이제 업 중에 하나가 영화잖아요. 영화를 지금까지 제가 단편 영화 5편, 장편 영화 1편을 만들었습니다. 뭐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왕성한 작품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굉장히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영화에서 흔히 중간에 포기되고 그만두는 것을 엎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영화인들은 이 엎었다라는 말에 가슴에 피수가 꽂히는 말이에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저 역시나 영화를 하면서 두 번 정도 엎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조직을 해서 발심을 해서 완성 다 시켰죠. 어쨌든 간에 포기하지 않고. 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재작년에 다섯 번째 영화를 만들고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시사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자들이 질문을 하고 하는데 어느 청년이 질문을 하는데, 자, 스님께서 그렇게 매년 영화를 만들어 오셨는데 그 활동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질문, 또 그 관객석에 있는 불자분들인데 눈빛은 뭔가 굉장한 불교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눈빛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제가 한마디 하니까 다 웃으시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저는 깡다구로 합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이게 어떤 고도의 철학이나 이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부딪혀서 오는 그 소산을 가지고 저는 해왔던 거예요. 그게 저는 깡다구다라고 보는 거예요. 깡다구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불교적으로 이걸 좀 잘 바꿔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실감이 안 나잖아요. 뭐, 그럼 지가 지혜와 자비로 동체대비로 한다?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그래서 이 삶의 방식 또한 사실은 깡다구다. 어떤 뭐 미주알, 고주알 이런 말 할 게 아니라, 뭐 그런 동요가 있죠. 그 개구리 왕눈이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라. 저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해왔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초니까 새해 시작이니까 인연과 화합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의 그 현실적인 행복, 이것이 바로 조상님 제사를 모시는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인연과 화합을 위해서. 자, 그래서 제사를 모실 때 가장 중요한 공약물이 뭐라고요? 돌아가신 조상들의 제사를 모실 때 가장 정성을 들여야 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마련해야 하는 재물, 뭘까요? 어떤 음식도 장식도 아니겠죠. 사실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역시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예.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그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어떤 노젓돈보다도 중요한 재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번 회향 때는 또 시간 되시는 가족분들도 함께 오셔가지고 같이 이 법회에 동참하면 그 수승한 공덕이 훨씬 더 크게 우리 선망조상님께 회향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사는 제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일상에서도 화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화합을 방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될까? 최근에 한 가지의 우화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2월 3일 토요일인데 거기에서 불광사 일주문 앞에서 시위하는 한 거사님이 저에게 선을 넘는 욕설을 하더라고요. 정말 화합이 될 수 없는 언행이죠. 조금이라도 신심이 있는 불자라면은 스님에게 먼저 용건을 구하고 사실 물어보고, 그런 게 기본 예의인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 과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과거 중요하죠. 저도 분명히 과거 참고를 합니다. 불광사 과거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현실, 불교답게 불자답게 말하고 행동을 해야겠죠. 지금 불자다운 모습이 없으면서 과거 운운 해봐야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생각이 정리가 좀 해봤어요. 여지껏 불광사 스님들에게 얼마나 무리한 언행을 했을지 가늠이 되더라고요. 저는 현재 불광사 스님이에요. 맞죠? 그 이전에 대한불교 조계종의
스님입니다. 여기 계신 스님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스님 한 분 한 분이 불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 처사는 불교계 스님들 전체를 욕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런 선을 넘는 언행에 대해서 불광사 스님들이 꼭 참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신심 있고 자비로운 불자님들에게는 당연히 정성을 다할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스님들에게조차 함부로 하는 불자 자격이 없는 분에게는 경책의 죽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게 법의 방편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무례한 회원 관리를 잘못한 단체 임원진들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 관리 소홀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나온 김에 시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어떤 식으로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 의견을 표출하는 시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모임에서 내 의견을 제시하고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시위나 한 발 더 나아가서도 투쟁을 할 때 추구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째는 결자 해지의 마음, 굳은 마음이에요. 굳센 마음. 아름다운 청결, 전태일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온몸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은 잠자코 숙연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둘째로는 친절입니다. 친절해야만 그 진정성과 울림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바라보는 저 콧대 높은 정치인들이 그 무릎 밖에 가면서 아스팔트 위에 바싹 엎드려서 삼보일배하는 시위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진정성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즉 하심으로 진정성을 표현하는 게 불교적인 시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혹 지나가다가 어떤 분들이 제게 물어봐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불광사에 온 게 후회되지 않습니까, 스님? 또 힘들지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후회해 본 적도 없고. 왜냐하면 사는 곳이 어디든 그것은 내가 느끼기에 따라서 극락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 불광이 극락 정토로 바뀌기를 원해요. 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모두가 다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다 함께 잘 살아야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불광사를 지켜가고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불사를 할 때 우리가 법당을 올리고 절을 한 칸 짓고 법당에 석가래 안에 올렸다고 해서 소유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찰에서 불상 조성을 합니다. 불상 조성을 할 때 내가 계금으로 동참을 해요. 또는 어떤 복장물로 동참을 해요. 많이 삽니다. 그렇다고 부처님의 소유를 주장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부처님의 일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것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절 인연이 있는 동안 열심히 포교하고 전보하고 부처님의 일을, 그걸 불사를 세상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어떤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갖는 그 위대한 책무는 이 온전한 불광사를 지켜내어서 후손에게 전승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것은 부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조를 이제 정초기도 입제 그리고 이제 선방조상을 촌도제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밝게 밝히시는 정초기도를 또 하심과 동시에 불광사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각자의 원력을 한번 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뭐가 걱정이란 말입니까? 걱정 없어요. 우리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걱정의 원천은 뭘까? 이 몸이 이 몸. 생로병사의 이 몸. 이 몸은 늙어서 바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근데 이 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애착할 필요 없고. 부처님도 그랬어요. 이 몸은 결코 성스럽지 않다. 가죽 부대, 가죽 주머니와 같다. 그 애착을 끊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만큼은 정말로 내 삶이 활발 불타오르고 이 불광사도 활발 불타오르는 그런 한 해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마반여바라밋.